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꼴뚜기, 호래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꼴뚜기는 인터넷에서 급속 냉동한 걸 주문을 해봤는데 이렇게 딱 열면 얼어있거든요. 걔를 물에 해동시킨 다음에 저는 여러 번 헹궈서 닦아줬고요. 요 꼴뚜기를 그냥 이렇게 회로 먹는 것도 괜찮고 라면 같은 데 넣어 먹으면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짜잔! 라면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꼴뚜기를 넣어 먹는 라면 중에 뭐가 어울릴까 하다가 오징어 짬뽕 여기다가 꼴뚜기 아주 그냥 가득 산처럼 쌓아서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채소나 매콤한 거랑 같이 곁들여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홍어 무침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꼴뚜기 먼저. 진짜 진한 오징어 향이 막 입안 쫙 퍼지는데, 이야, 괜찮은데요? 그러면은 밤빗머루. 짠! 아, 맛있다. 기름장. 기름장 진짜 고소하게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초장이랑 엄청 잘 어울리네. 그러면 요 새콤 매콤한 얘랑도 엄청 잘 어울리겠다. 홍어 무침. 와, 환상인데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와, 무슨 일이야. 사실 제가 지난번에 홍어 먹방을 한번 찍었었잖아요. 그때 홍어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남아있는데 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버무려서 먹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한 5일 동안 홍어를 했다 보니까 약간 이제 홍어의 맛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아, 이래서 홍어를 먹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맛있다.
아 참, 아까 그 홍어 무침 사러 갔거든요. 근데 여기 사장님께서 제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 가지 고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떤 고충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거 처음 사가신 분들이 진짜 이 홍어 무침에 꽂혀가지고 일주일에 한 3번씩 2주, 3주 정도를 연장 계속 포장을 해가시더래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안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죠? 오짬 가져. 와, 국물 먼저. 야, 이거 아까 꼴뚜기들 삶으니까 엄청 조만했어. 거의 뭐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와, 짠. 와, 야, 이거 오징어 짬뽕의 재발견이다. 국물이 그 녹진함이 묻어있는 진한 액기스를 먹는 느낌이거든요. 와, 진짜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먹어봐, 먹어봐. 미쳤지? 깔끔한 맛 먹다가 이렇게 진한 맛 먹으니까 장난 아니다. 어, 감칠맛 폭발인데? 그치? 약간 내 취향으로 끓였네, 자기? 응. 아, 짭짤하게? 응. 짬뽕만 나는데 완전 오짬이긴 한데 완전 고급스러운 맛 나는데? 빵이 싹 내려가네. 그치? 어. 연색 크림빵이 싹 내려갔다. 계속 남아있었는데. 면보다 국물이 더 맛있어. 그치? 응.